과학이에요. 비열 나와요. 비열, 열팽창 이런 거 나와요. 우리 중1 과학 1학기 때보다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죠? 비열이란 뭐예요? 어떤 물질 얼만큼? 1kg에요, 1kg. 1kg을 1kg이에요, 1kg. 잊어먹지 마세요. 1g이 아니에요.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거야. 단위는 여기 K가 들어갔어요. 돌단. 그죠? 비열은, 그죠? 비열 C는 소문자 C예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온도 변화예요. 뭐, 3도에서 5도가 되면 온도 변화는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그죠? 2도가 변화했기 때문에. 온도 변화 T예요. 소문자 T를 써요. 질량은 소문자 M을 쓰고요. 열량은 대문자 Q를 써요. 비열은 C를 씁니다. 그 열량을 얘기해요. 열량은 Q라고 그랬어요. 비열과 온도 변화 볼게요. 비열이 큰 물질.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큰 거는 어때요? 비열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온도 변화가 잘안 되는 거야. 천천히 변화. 비열이 작은 물질은 반대겠죠? 빨리 변하겠죠?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어려워요. 같은 질량의 물과 식용유를 가열해 볼게요. 둘다 200g이고요. 이것도 200g이에요. 1도씨 높이는데 어떻게 되냐? 열량이 뭐가 더 크대요? 물이 더 크대요. 물이 더 크대요. 시간. 4분이 지났어요. 그죠? 200g이었어요. 15도 되는데 4분이 걸리고요. 37도 되는 데는 식용유는 4분이 걸렸어요. 그죠? 온도 변화가 식용유가 더잘 되죠? 비열이 누가 작아요? 비열이 작은 건 뭐예요? 식용유가, 그죠? 온도가 빨리 높아져요. 물질의 온도 변화는 비열에 뭐 한다고요? 반비례하는 거야. 비열이, 그죠? 온도 변화. 온도 변화가, 온도가 지금 식용유가 높죠? 이건 비열이 작다라는 거야. 그죠? 맞아요? 온도 변화는 비열에 반비례해요. 비열의 특징. 일반적으로 액체의 비열이 고체의 비열보다 커요. 액체의 비열이. 물의 비열은 뭐라고? 1이래요, 1. 물의 비열은 1이다. 액체의 비열이 고체의 비열보다 커요. 언제? 일반적으로. 이런 걸잘 외워야 되겠지. 일반적으로라는 게 있었어.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값을 가지는 뭐라고? 물질의 특성이다. 뭐라고? 물질의 특성이에요. 비열이 뭐라고요?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의 비열은 1이에요. 식용유보다 크네요. 모래, 철, 구리, 고체죠? 얘네보다 훨씬 크죠? 맞아요? 물은 훨씬 커요. 얘네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우리, 육풍, 해풍 배웠잖아요. 우리, 그지? 맞아요? 육풍하고 해풍을 배웠잖아요. 육지의 비열이 작아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그지? 어때요? 빨리 변하죠? 맞아요? 그리고 바다는 물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액체의 비열이 더 크대요. 그래서 온도가 어때요? 천천히 변해요. 알았죠? 비열 문제였어요. 위 물질의 질량이 같고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건 비열이 작아야 되죠? 맞아요? 나비예요. 온도 변화가 가장 작은 것은 물이에요. 물 1kg을 1도씨 높이려면 1kcal의 열량이 필요해요. 왜? 물의 비열이 1이라면서 질량이 뭐라고? 1이라면서 질량이. 온도 변화가 1만큼 되려면, 이게 같으려면 열량이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kcal의 열량이 필요해요. Q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알겠죠? 질량이 같은 구리와 납의 온도를 1도씨 높이려면 구리랑 납은 지금 이게 3배죠? 구리가 3배죠? 여기다 곱하기 3 해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거를 둘다 1도씨 높이려면 뭐예요? 구리에다가는 이게 비열이 큰게 온도 변화가 안 된다면서. 천천히 된다면서. 그죠? 같이 1도 올리려면 납보다 3배 큰 열량을 구리에 납보다 3배 큰 열량을 가해야 돼요. 구리에다가. 알겠죠? 비열하고 우리 생활을 보도록 하자. 보일러나 자동차의 냉각수로는 뭐를 써요? 비열이 큰 거를 써요. 물을 써요. 비열이 큰 물을 써요. 자동차의 냉각수로는. 뚝배기는 금속. 뚝배기 거기에다가 찌개 끓여서 식탁 위에 올려놔도 어때요? 계속 보글보글 끓죠. 온도 변화가 천천히 된다라는 거야. 그죠? 맞아요? 비열이 뚝배기랑 금속냄비 보면은 뚝배기가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큰 거에서는 온도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니까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죠. 맞아요? 비열이 큰 거는 음식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해요. 바닷가에서 낮에 비열이 작은 모래의 온도가 바닷물의 온도보다 높아요. 바닷가의 낮에 모래 바닷가에 모래랑 바닷물이 있어요. 물이 비열이 1이나 된다면서 모래는 0.19 정도 된다면서 비열이 이 새끼가 더 크니까 모래가 더 따뜻한 거지? 맞아? 뜨겁잖아, 우리. 그지? 해안 지역에서는 바다의 비열과 육지의 비열이에요. 비열은 바다가 더 크죠? 바다가 더 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낮과 밤에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요. 비열 차이 때문에 바뀌는 거야. 알았지? 비열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찬 이게 이쪽으로 와서 그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그제 여기가 차니까 따뜻한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그거 배웠잖아요. 6학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팽창 보도록 합시다. 열팽창. 물질에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열을 가하면 뭐예요?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나 부피가 커지는 게 뭐라고? 열팽창. 알았죠? 열팽창. 열팽창이 일어나는 이유. 물질의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팽창하는 거야.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른데 뭐가 고액기 순이에요. 고액기. 기체가 가장 분자 사이의 거리가 넓잖아요. 그죠? 고액기. 기체가 그래요. 액체가 고체보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큰 이유는 액체 상태의 분자들이 고체 상태의 분자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로워요. 액체가 더. 그죠? 고체의 열팽창. 고체를 이루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죠? 그러면 부피가 팽창해요. 그죠? 이거네요. 이것도. 그죠? 고체의 처음 길이가 길수록 많이 팽창합니다. 다리철로 콘크리트 바닥.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어요. 온도 변화에 따라 열팽창으로 파손되는 것을 막아요.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어요. 송도 신도시에 올라올 때
그리면 안 나오네. 틈을 만들어 온도 변화에 따라 열팽창으로 파손되는 것을 막아요. 뭐? 파손되는 걸 막는 거야. 유리병 뚜껑. 유리병이 열리지 않을 때는 않을 때 뚜껑에 뜨거운 물을 흘려주면 열팽창을 해요. 뭐야? 또 유리병 뚜껑이 열리지 않으면 어때요? 열팽창에서 뚜껑을 열을 수 있어요. 바이메탈. 바이메탈은 6학년 때도 나오죠.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예요. 한쪽은 열팽창하는 정도가 작고요. 하나는 열팽창하는 정도가 커요. 이거 앞에 봐요. 두 문. 밑에는 열팽창 정도가 작아요. 열을 가하면은 열팽창이 크니까 이 위에 게 많이 늘어난 거야? 밑에 게 많이 늘어난 거야? 위에 게 많이 늘어난 거야? 맞아요? 이거 원장님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여기 이렇게 생긴 우리 그 풍선 공예할 때 쓰는 거 있잖아. 강아지도 만들어주고 그런 풍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맞아? 여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밑에다가 쫙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해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테이프 붙이면. 응? 이렇게?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되지. 우리 오징어 알죠? 오징어. 오징어에 보면은 껍데기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아, 오징어 껍데기 몰라? 오징어 여기 껍데기 있잖아. 쫙 벗겨내잖아. 생물 오징어. 그지? 그 껍데기 안 뜯어내고 오징어 볶음 하면 어떻게 돼, 오징어가? 이, 여기에 까만, 그 껍데기가 있는 쪽으로, 그지? 이렇게 펴요. 알아? 위가 더 잘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게 팽창하는 거잖아요. 맞아? 바이메탈은 뭐예요? 열 팽창하는 정도가 큰 금속하고 작은 금속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열하면 팽창이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알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라.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서 전류가 전기가 통하고 있었다고 봐봐요. 여기에 지금 전기가 이렇게 통했어. 이렇게 통하고 있어. 근데 온도가 막 불이 날라고 갑자기 뭐 한 80도 정도로 가열이 됐어.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 바이메탈이라는 이런 금속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이 전기가 연결됐던 게. 그치? 아, 안전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지? 알겠죠? 바이메탈. 열팽창 하는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야. 자동 온도 조절 장치에 주로 사용돼요. 아까 6학년 거에도 배웠는데요. 옥션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바이메탈 하면 온도계가 나와요. 이렇게. 이거 안 비싸요. 바이메탈 온도 휴즈예요. 전기를 휴즈는 아예 전기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스위치예요. 뭐 몇 도까지 올라가면 아까 이런 원리로 해서 전기가 끊어지고 그지 접점이 붙는다라는 게 그지 전기가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장치예요. 비싸요. 바이메탈이라는 거 봤어요. 고체의 열팽창을 이용한 거예요. 자, 액체의 열팽창 볼게요. 액체가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차이점이 뭐야? 잘 봐. 잘 봐봐. 여기 물결이 몇 개 보여? 물결이 두 개 보이죠? 여기 물결이 몇 개 보여? 네 개 보이죠? 이게 더 활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물결이 많이 보여요. 만화처럼. 액체를 이루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 거예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활발해지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 이거를 다 써야 돼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지죠. 그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팽창하는 거죠. 그죠? 요거를 세 가지를 다쓸줄 알아야 돼.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 팽창이 된다. 아까 여기 썼던 거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분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면 부피 팽창이 된다. 그지? 온도가 증가하면, 그지? 요거 다쓸줄 알아요. 액체가 열팽창할 때 액체를 담은 용기도 함께 팽창해요. 아, 여기 열을 가면 이 안에 있는 파란 국물만 팽창하는 게 아니라 모두 팽창해? 고체도 팽창을 한다. 근데 고체는 액체보다는 덜 팽창한다면서, 여기 있잖아. 맞아? 여기 있죠? 응. 여기 있지. 액체가 열팽창할 때 액체를 담은 용기도 함께 팽창한다라고 돼 있어요. 액체의 열팽창은 용기의 팽창도 더해줘야 돼요. 알았죠? 음료수의 병. 열팽창에 의해 음료수 병의 뚜껑이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아요. 야, 콜라는 보면 거의 3분의 1이 볕더라. 땡땡 콜라는. 온도계. 온도 변화에 따라 알코올이나 수은의 부피가 팽창하는 원리를 하는 거예요. 그 빨간 거 보고, 그죠? 거기에다가 빨간 알코올 넣는 거잖아요. 물감 탄 거. 그 다음에 수은은 하얀 거, 그지? 채운 게 있던 거. 자동차 주유. 낮에는 열 팽창하니까 밤에 주유하는 게 이득이래요. 이거 너네들 용어로 개이득, 그지? 개이득. 밤에 주유하는 게 이득이래요. 맞잖아. 팽창 안한걸 사야지. 그지? 팽창 안한걸 사야지. 오늘같이 낮에 겁나 더울 때 사면은 그지? 팽창한 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리해요. 그죠? 밤에 기름을 넣도록 합시다. 참고 보도록 할게요. 고체 길이의 팽창. 길이 팽창 실험 장치에 철구리 알루미늄 막을 장치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금속 막대를 동시에 가열하면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할 거예요. 이게 뭐야? 이 하얀 게맨 안쪽에 있는 거야? 맞죠? 맞죠? 이 빨간 게이 제일 바깥에 있는 거잖아. 알루미늄이 바깥에 있는 거잖아. 이 새끼 철구리 알루미늄이잖아.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팽창하는 거네. 수조에 각각 실온에 물하고 에탄올을 넣고 그죠? 유리관을 꽂고 뜨거운 물을 바깥에다 부었어요. 따뜻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결과 정리해 볼게요. 열을 가하면 각 금속의 길이가 늘어나요. 바늘이 움직이는데요.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구리,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아까 에탄올, 액체 여기에다가 유리관을 갖다가 했으니까 여기에 지금 액체가 올라가죠. 부피 원래는 이 밑에 있었는데 뜨거운 물을 넣으니까 부피 팽창을 한거 아니야. 그죠? 물보다 에탄올이 더 부피 팽창을 많이 했네요. 그죠? 물체는 열을 받으면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열 팽창을 해요. 물체마다 열 팽창하는 정도가 틀려요. 그죠? 열 팽창하는 정도가 틀려요. 알았지요?